호정메이트만의 차별화된 매력, 그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사실 저희 제작진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. 저희 프로그램이 막 되게 새로운 프로그램은 아닌데 빵집 옆에 빵집이다. 새로 생긴 빵집에 빵이 맛있으면 또 인기가 많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이거를 기획할 때 이제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밖에 외출도 어렵고 누구를 만나기도 되게 어려워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가족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, 좀 다른 부분은, 기존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, 뭐 실제 형제 자매들의 모습에서 진짜 찐 케미가 나오고 진짜 갈등하는 모습, 또 진짜 서로 생각하는 모습,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, 그거를 저 연출자 입장에서는 좀 가족 시트콤을 보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많은 것들을 좀 뭐 카메라나 여러 가지 자막이나 편집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. 근데 또 댓글들을 되게 자주 보는 편인데, 가족 시트콤 같다, 그러니까 그런 멘트를 해주신 분들한테 좀 감사하더라고요.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.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저희 프로그램만의 코너, 다른 코너죠. 그 호적고사라는 게 있는데, 서로에 대해서 사실 저도 호적메이트가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.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들을 출연자분들도 되게 재밌어 하시고, 또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보면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호적메이트와는 어떤지 또 이렇게 공감하면서 보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고, 또 정규 편성이 된 뭐 제일 큰 원동력은 여기 계시는 뭐 대부님께서 우리 프로그램 선택해 주셨고, 네. 또 김자훈 배우님이 멀리 홍콩에서부터 기획안을 받으시고 이렇게 오셔서 여동생 분이랑 같이 출연해 주시고, 또 허재 감독님도 바쁜 일정 속에서 아들 분들이랑 이렇게 다 해주시고 하면서, 딘딘 씨도 그렇고,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케미를 일으켜서 정규 방송이 된 것 같고, 지금은 또 여기 옆에 있는 조쌍둥이 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, 좀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된 포인트고 앞으로도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